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배우. 아, 그러면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위험한 상견례 2가 제목이 길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헛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진세현 씨랑 홍종현 씨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진세현 씨 먼저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진세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세현 그리고 홍종현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영화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진세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세현으로 많이 많이 가주시고요. 지금 진세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건대 롯데 시네마에서 함께 우리 두 배우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영화를 보셨구나 또 보실 분들입니다. 네, 진세현. 네, 특히 이번 영화에서 진세현 씨의 엄청난 또 파격적인 연기가 남성 또 관객분들을 환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네, 또 철수와 영희로 분한 또 진세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직접 영화 또 포스터에 사인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위험한 상견례 2 검색 부탁드리고요. 이 사인회가 끝난 뒤에 무대 인사 하나만 더 하고 강남으로 넘어가는 버스 안에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상견례 2 홍정현 씨와 그리고 오전부터 줄을 많이 서 있는 우리 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자, 직접 플랜카드를 가져온 팬분들도 계시고요. 네, 직접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4월 29일 개봉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또 코미디 영화 여러분들 극장을 찾으셔서 웃음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영화 보실 분들 중에 7관 입장해 주세요. 영화 보실 분들 중에 7관 예매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관 예매하신 관객분들은 극장 안으로 입장해 주세요. 7관 입장해 주시고요. 네, 아,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자, 우리 관객분들 정말 많이 와 계시고요. 네, 우리 감독님 관객분들 한번 살짝 스케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위험한 상견례 두 주연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롯데시네마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극장에서 찾아주시고요. 네, 저 잘생겼다고 하는 여성 팬분들까지 정말 많이 또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위험한 상견례 2 진세현 많이. 자, 여기 뒤에 계시면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위험한 상견례 2 MC를 맡은 최군인데요. 네. 지금 홍종현 씨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사인 받고 싶은데. 네. 네. 사진이랑 찍고 싶은데. 사진 네.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인터뷰 할 테니까. 저 영화도 방금 보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 줄이 아니라서 못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줄이 서 있는 거니까. 네. 위험한 상견례 보셨어요? 방금 보고 나왔어요. 네,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위험한 상견례 어땠는지. 아, 진짜 네. 재밌고. 네. 웃기고 가족끼리 보기 좋고 네. 연인들이랑 보기 좋을 것 같아요. AOA 서령 씨 닮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네? AOA 서령 씨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누가요? 본인이요. 아, 시청자들이. 네. 사인 가져오면 돼요? 네. 자, 사진 한 번만 찍게. 사진은 찍으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찍었다고 주면 안 돼? 홍정현을? 같이 찍고 싶죠?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줄을 서 있어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들어. 아, 오빠가 사인해주면 안 돼? 오빠 사인 안 돼? 여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한 번 나가주세요. 아쉬운 대로 나랑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안 돼? 사인 한 번만 받아주세요. 사인?
종현 씨 한 장만 그냥 빨리 해서 하나만 주세요. 네, 종현 씨 고마워요. 아, 진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제1호. 안 된다, 거기까지는. 지금 경호원한테 맞을 뻔했다. 위험한 상견례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위험한 상견례 사랑 많이 해주세요. 네, 위험한 상견례 2 대박!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나? 아, 홍정현? 어. 자, 이렇게 사인까지. 자, 진세현 씨, 참고로 이 카메라에는 지금 거의 만 분 가까이 보고 계시고요. 예, 다들 정말 너무 이쁘다를 외치고 있고, 영화 보신 분들이 너무 재밌었다를 외치고 계십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바쁜 스케줄임에도 정말, 정말 찡그리는 표정, 힘든 표정 하나 없이 관객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아이컨택을 하고 계시는 이 두 배우분들, 여러분들, 위험한 상견례 2의 주연이십니다. 여러분들, 각각 극장 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고요. 네. 아, 야, 야, 살라고. 네이버에서 진세요. 4월 29일에 개봉한 영화 위험한 상견례 2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아이컨택도 하시고 돌아가셔서 SNS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의 힘, 대한민국 코미디의 자존심, 위험한 상견례 2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주연 배우 우리 홍정현 씨와 진세현 씨 함께하고 계시고요. 위험한 상견례 2 개봉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퇴장에 하고요. 40번 퇴장 멘트만 해주시면 네. 빠지는 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사랑한다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극장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자, 위험한 상견례 2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개봉이 넓었고요. 자, 네이버에서 진세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 사인 받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SNS에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인 받으시면 SNS에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해시태그 위험한 상견례 2 홍정현 진세현 그렇죠? 파이팅 꼭 부탁드려요. 영화 봤죠? 네. 영화 봤죠? 네. 방금 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몇 살이세요? 중1. 와, 중1이 봐도 재밌는 영화. 네. 전 국민이 재밌게 보는 영화 위험한 상견례 2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SNS로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저희 팬 사인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어 올라갈 것 같았는데 진세현 씨.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홍종현으로 가야 되나? 아, 여러분들 검색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검색어 못 올려갖고 너무 창피했는데. 아, 미치겠네. 와, 너무 안 올라가면 역시 버스에서 쪽팔리는데. 아, 우리 뭐 검색어 안 올라가고 뭐. 와,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만 명이 넘어야 가능해. 그렇지 않아. 자, 1분 뒤에 사인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뭐가 있어서 검색어가 안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어 수백 번 올렸는데 그건 아니야. 좀만 힘내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저희 팬 사인회를 종료를 하고요. 다음 또 무대 인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우분들이 다른 또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기에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위험한 상견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배우분들 퇴장하시고요. 네, 배우분들 퇴장하시고요. 여러분들 위험한 상견례 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또 극장으로 무대 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배우분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위험한 상견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견례 투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만나서. 아, 아이고 아이고. 덥다 오늘. 와. 생각보다 덥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어디야? 브레덴서에서. 대표님 아이패드 지금 켜주시면 안 될까요? 신선호가 빨리 밖으로 들어왔어. 네, 1분 후에 이동하시겠습니다. 자, 1분 후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저희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한 편 꼭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영화를 보신다면 무조건 위험한 상견례 2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누구지? 철수네? 왜 저 주시는 거예요? 새 거예요. 아, 새 거예요? 먹던 거 아니에요? 이야, 홍종현 씨한테 제가 아이스 이거 티를. 여기 지금 못 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혹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럼 그냥 그럼, 그냥 네. 편하게. 그 누나? 누나? 아, 이동하네요. 영화 잘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인사 네 할게요. 야, 홍종현 씨가 준 건데 이거 막. 이거 홍종현 씨 건데요. 잠깐 들어주시면. 네네네. 수고하세요. 네. 진세요. 자, 검색 올라왔습니다. 자, 검색 올라왔다. 아싸, 검색 5위까지 올라왔다. 자, 오케이. 네이버야? 네이버야? 아, 진짜 네이버 맞아? 네이버 맞아? 네이버 맞아? 네이버 맞아? 네이버 맞아? 오케이, 네이버 맞아? 알겠습니다. 네, 가 붙어도 될까요? 네, 진세현 씨, 아, 홍종현 씨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지금 네이버 검색어 3위에 진세현 씨를 올려놨어요. 이제는 이제 홍종현 씨 차례죠. 예, 아, 레이디 퍼스트니까 철수 형 어? 네. 인정해야지. 자, 4위 노리겠습니다. 좋아. 자, 진세현 씨 3위니까 자, 이어서 이제는 홍종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견례 2까지. 오늘 토요일은요, 위험한 상견례 2로 네이버를 점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좋다. 아, 예? 예? 아, 오늘 예, 너무 좋다고요. 아, 저는 저 좋아요. 이래 잘 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예. 아, 근데 영화 속에서의 모습은 너무 이상형이었어요. 네, 예, 실제 모습을 모르니까 그 내심장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이 수포하는 내용 아니잖아. 내 남자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시죠? 내 남자를 그 포르쉐. 포르쉐가 뭘까요? 벤츠가 뭘까 도대체? 와. 예, 예, 영화관에서. 자, 네이버 3위. 자, 이제는 홍종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오늘은 김웅수 선생님과 신정원 선생님이 좀 함께하지 못하셨네요. 네. 네. 아, 아무래도 또 다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예. 워낙 바빠서. 홍경희 씨 아까 대충 들었는데 제 방송을 좀 미리 보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그때 뭐 이렇게 매니저님이 따로 채팅을 보여주거나. 아, 예. 그때 예, 예, 예. 중앙대에서 만나기 전에. 네. 제가 뭐 오늘 그거 하는 거 네. 언제쯤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게 딱 껐어요 제가. 네, 괜찮아요. 아, 그리고 혼자 네. 열변을 토하시는 거 제가 보고 있었죠. 관객들 사진 다 같이 찍을 거거든요. 아 그거? 네, 배우분들이 이쪽으로 관객들 좀 앞에 서 있으면은. 아 그렇게 뒤집어서 알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올라온다 진짜로. 종현 씨 더 잘생기게 해드릴까요? 제 옆으로 와보세요. 이리 와요. 내가 종현 씨 신 만들어 드릴게요. 예. 자,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상견 네트워크의 무대 인사의 주인공 또는 아니지만 MC를 맡은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라면 배우분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자, 아직 영화 보기 전이시죠? 네.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위험한 상견례 주연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예! 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험한 상견례 수고하신 김정원입니다. 네, 우리 감독님.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들, 큰 영화들 많은데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여러 공동 날아다니는 히어로들 때문에 예, 공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국 영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저희 유쾌한 후배이니까 많이 웃으시고 좋은 유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보시고 저희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소리 질러주시네요. 저희 영화 네 재미있는 영화예요. 네 보시고 재밌으면 주변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으니까 영화 재밌게 보시고 네 정말 좋은 데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세계적인 영웅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희는 한국 영화계의 히어로입니다. 야!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철수 엄마. 아이고, 네, 예뻐요. 그죠? 야. 아무튼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힘들어요, 저희. 저희 작품에서 그렇게 많은 작품성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그 두 시간 즐겁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컷 네, 웃으시고 스트레스 많이 날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화 시간, 상영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배우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선물을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두 분만 뽑도록 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 진세호 씨의 아버님의 역할을 맡았던 실제 배우분의 성함은 하나, 둘, 셋! 자, 앞에. 자,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필 포스터와 그리고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진세현 씨 아버님의 퀴즈니까 진세현 씨가 드리려고 했는데 낚아챘네요. 어머나. 진세현 퀴즈인데. 어머나. 자, 이번에는 그럼 남성분들께 드려야겠네요. 자, 똑같습니다. 홍정현 씨의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우리 전승현 선생님의 우리 또 남편분의 역할을 맡은 대도의 역할을 맡은 실제, 자, 누가 봐도 형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신정근!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역시, 신세현 씨께 봤고요. 뭔가를 또 원하시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도현 씨가 들고 있는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현 씨 핸드폰에 있는 국 중에서 우리 진세현 씨 영희의 이름은 뭐로 저장이 돼 있을까요? 자, 맨 뒤에 저 흰색, 네, 일어나셔서 하나, 둘, 셋!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영화를 아직 안 보셨죠? 두 번 보신 건가요? 오, 어떻게 영화를 안 보면 예고편에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아니기를. 예, 요즘에 심심치 않게 제가, 네, 그래요. 아닐 거예요. 예쁜 분이 또 앞으로 나오셨고요. 우리 또 이어서 김도현 씨가 선물을 주시고, 너무 이쁘세요. 네. 아, 기승전 홍종현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승현도님 괜찮으시죠? 그럼요. 네. 여기 애기 갖고 오신 어머니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현이가 가서 뽀뽀라도 해드릴까? 역시 우리 또 전승현 누님이 팬 서비스를 아십니다. 아, 이쁘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여러분들이 향해 돌고요. 여러분들과 다 같이 사진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좀 더 앞으로 오셔서. 자, 180도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저희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상견례 2! 대박을 외쳐주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요. 위험한 상견례 2! 대박! 와우! 좋아요. 한 번 더 갈게요. 위험한 상견례 2! 대박! 감사드립니다. 자, 배우분들 퇴장하고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자, 왼쪽으로 퇴장하시고요. 정말 영화 재밌고요. 제가 개봉한 날부터 봤거든요. 많이 보시고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버스로 바로 이동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는 어디 있나요? 자, 실시간 검색어 2위 계속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배우분들 이제는 다른 극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2위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